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5분 안에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밀레니엄 머니스쿨 신희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금통위가 이제 3.5%까지 이제 인상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하니까 또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새해 초부터 추가로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 1년 5개월간 기준금리가 총 3%포인트 인상됐는데요. 이때 그 대출 차주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무려 198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액을 절대액으로 보면은 39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은행권에서 최근 대출금리 인하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달래기 위해 당국에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라는 그 뭐 정치적인 이슈로 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멈춰라 이런 비판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좀 어떤 정치권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대응인가요? 아니면은 은행권이 지금 이런 비판을 들을 만한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에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은행들도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월급에 뭐 300%, 400%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이 상황이 이제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좀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주택담보금리 8%,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높은 수준인데 은행 예대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주문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이 작년에 순이자 이익으로 어느 정도 돈도 좀 많이 벌고 여력이 충분한 상태니까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좀 가계나 기업의 부담이 이제 크게 늘지 않도록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권이 이를 의식한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조금씩 실제로 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8%를 넘어선 은행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6%대 이자 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금리를 일정 수준 인하한다 하더라도 6%대 상단 높은 이자를 감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하단은 4%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좋은 차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다소 낮추면 코픽스가 하락하고 또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대출 금리가 또 줄어드는 수순으로 좀 다소 시차가 소요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고 은행채 창구가 막힌 상태에서 이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또 금융당국도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하면서 은행채 금리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을 살펴보면 8.11% 정도였고요. 많이들 이용하시는 K뱅크, 뭐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금리 같은 경우 0.9%포인트 인하하기도 했고 우리은행도 8% 초반까지 급등했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을 다소 하향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실질적인 이제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금융위가 오는 30일부터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 수준의 이자가 적용되는 특례 보금자리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시큰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인데요. 주택가격이 5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기존의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DSR 규제에서도 아예 제외되고 주담대가 현재 상단 6%대 상황에서 이 상품은 연 4% 중반대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2년 전 2.25% 수준의 대출 이자에 비하면 4% 중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다소 높은 차주들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도 4% 중반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할지, 실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흥행은 좀 어렵겠다 하는 지적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기라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가요? 어떤가요? 네, 고정금리 장점이 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리스크는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 그 금리 인상이 뭐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이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하고 또 본인이 차주로서 신용등급이 다소 높다면 굳이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황을 고려해서 변동금리 하시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점 수준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볼 건지는 이제 판단이 다르겠지만 얼마나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를 손익 계산을 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